자, 다음은 캠핑이 좋아서 저를 싣다고 수영장 캠핑으로 백패킹. 야, 캠핑 좋죠. 저도 캠핑 굉장히 좋아요. 아, 굉장히 어떤 음식이든 가장 핫한 요리, 가장 핫한 맛이 탄생한다. 오, 아우 매워 보여. 이거를 진짜 넣어야 아, 매운맛이 완성되는 거죠. 그럼 뭐야? 아까 부추 쭉 뭐 있잖아요. 아. 세계에서 가장 매운 야, 지금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소리통의 원료? 소리탕? 화생방 맞네. 화생방 맞아. 이잖아요. 살생무기. 갈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어머니 왜 마늘을 못 드세요? 마늘을 먹으면 속이 아프더라고요. 속이 시원하네. 네. 먹을 때는 먹긴 먹겠는데 속이 아파서 그래서 안 먹었고요. 이거는 속이 안 아파요. 청양고추. 약간 한유미 씨는 이게 마늘을 드시면 속이 좀 편해지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마늘을 씹었을 때는 입안이 아리면서 그런 쾌감 있잖아요. 그 맛에 먹는 거예요. 먹을 때는 화가 나요, 정말. 다 먹으면 이제 또 먹고 싶은 맛. 아니, 그럼 한유미 씨 말고도 네.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많이 먹어요? 보통 잘 먹어요,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나만은 먹을 게 많으니까 굳이 매운 걸 안 먹어도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먹을 게 그렇게 막 여러 가지가 많이 없으니까 텃밭에 기르는 게 대파, 마늘, 청양고추 이런 거니까 그거를 그냥 평상시에 그냥 뜯어가지고 끼마다 그냥 먹는 거예요. 씻어서 그냥 된장에. 그걸 항상 쌈을 싸드셨을 때 제일 맛있는 거예요. 쌈을 싸드릴까요? 자, 그러면 저기 싸드릴게요. 저희 방문자들 네네. 네, 입덕시키고 싶은 네. 한 분에게 네, 팥쌈을 한번 직접 네네네. 네, 그래요. 마늘 냄새 확 나와. 좀 느껴져요? 고추장인가요? 고추장. 고추장을 넣은 된장도 아니고? 양파 넣은 거예요? 고추장도 넣은 거. 파, 마늘, 양파, 고추장. 네. 청양고추. 네. 밥은요? 밥은요, 반찬입니다. 아, 저게 반찬이야. 반찬이니까. 일주일 한번 먹어봐. 내가 왜요? 어? 제가. 그래, 직접 선택해주세요. 네. 엄청 매력 있어요. 야, 여기서부터 지금 파랑 냄새가 코가 뻥 뚫리실 거예요. 와. 자, 감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드세요. 아, 근데 저 네. 진짜 건강한 딱 제 식단이네. 그러면 제가 또 한 입을 그러면. 저기 왜 아파? 저기 왜 안 마요? 아, 얼굴이 짐 캐리 같다 지금. 이게 이제. 마늘하고 섞인다? 입에서? 파하고? 아직까지 이게 신기한 게 잘 드신다. 신기하게 잘 드신다. 애리 신기하지 않아? 이게 애리 시작해. 입에서 저렇게 매우게 했을 때는 내 입이 소중하니까 모르겠다. 네가 책임져라고 그냥 빨리 밀어 넣는 거야 그냥. 진짜 그 말이 딱 맞아. 빨리 밀어 넣는 거. 아 근데
처음에는 제가 약간 신기했던 이유가 정말 잠깐이었지만 이 파에 약간 시원한 맛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실은 매운맛이 확 올라오진 않는데 이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갑자기 어우러지면서 펼쳐지네. 아니 이제 제 시대에 아까 보니까 그 스파게티에서 먹었잖아요. 예. 근데 본인도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요. 사실은 매운 음식 먹을 때 인생처럼 인생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 노력해야 돼. 매운 도전할 때 똑같다. 좀 아프고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나 먹은 다음에 난 성공했다. 뭐 그래서 매운 음식 도전 잘 할 수 있으면 뭐 인생에 다른 도전, 아, 그래요? 다른 일 있으면 뭐 잘 해결 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 매운 거 이거 못 먹겠는데 아, 다 먹고 아 성공했다. 네. 위궤양으로 성공했다. 이렇게 되면 나 속이 걱정이에요. 속이. 아, 매운 걸 먹으면 탈이 없어요. 거의 다 그게 뭐 소독이 된다 그러나? 탈이 없다고요? 탈이? 네, 뭐 매운 거하고 같이 고추하고 뭘 먹으면 뭐 배탈 나서 화장실 가고 그런 게 없어요. 소병 날 일이 없다. 네. 구충제를 1년에 한 번씩 구충제. 구충제? 그런 거 먹을 일이 없어. 아 진짜? 그렇죠. 해충들도 놀라죠. 이 매운 걸로 안에는 죽여버리는 거. 들어갔다가. 예. 실은 저희는 본격적으로 매운맛의 매력이 뭔지 저희를 한번 좀 설득을 해보세요, 진짜. 저 같은 경우 이제 방송하면서 이제 악플이나 뭐 짜증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참. 그때 이제 매운 거 먹고서 이제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리는 거죠. 여성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스트레스. 매운 거를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라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더 스트레스가 좀 쌓이는 것 같은데 그게 어느 경지가 돼야지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그냥 그 매운맛을 포기하고 받아들이세요. 포기하고. 중요한 얘기네. 매워, 왜 이렇게 매워? 이게 아니고, 매워. 매워. 냄새. 이러고 그냥. 이렇게 먹는 거예요. 덜 매우면 매운 거 골라서 먹는 거예요. 고추 먹다가 안 맵잖아. 그럼 이건 뭐야? 그러고 매운 거 골라서. 편식. 매운 거 편식이야. 아, 이거 안 매워. 안 먹어. 이제 안 먹어. 이거. 매운 거 줘. 난 장동민 씨가 꼭 한번 먹이고 싶다. 난 장동민 씨가 꼭 한번 먹이고 싶다. 아, 근데 저는 그 청양고추가 네, 한번 와보세요. 매운지 안 매운지. 이것만 먼저 먹어. 그래, 청양고추. 아니. 어머니! 나 이거 이렇게 뿌려줘. 아니. 이렇게 먹어야지 뭐 남자가 그걸 그렇게 먹어. 아니 청양고추를 왜 청양고추 다진 거에다 또 찍어 드세요. 고추. 사랑해. 사랑해. 짠. 매운 거 드실 줄 아시나요? 한입에 왕. 매운 거 드실 줄 아시나요? 한입에 왕. 한입에 왕. 아까 막 울었거든요. 안 매워 요즘에. 이거 청양고추 매운 고추예요. 근데 저희도 오늘 다 느껴봤지만 막 짜증나고 막 땀나고 막 이렇게 막 되고 화나고 그러는데 그게 좋으신 거예요? 매운 거를 맵게 먹어야지 매우려고 먹는 건데 안 매워봐요. 그럼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 먹어요? 고추를 먹으면 우리는 뭐 그냥 음주 뭐 진짜 술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술 마신 것처럼 맛에 그런 환각 작용이 있나 보네요. 그런가 봐요. 법적으로 이거 금지해야 돼요. 그럼 안 돼요. 마약 관련 법을 막아야 돼요. 솔직히 매운 걸 못 느끼시는 건 아니죠? 아니요. 매운 걸 당연히 느끼죠. 예. 느낀데 이제 우리 매운맛 최강자로 나오신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시겠지만 몸으로 고행을 통해서 이제 어떤 기내 발열에 오르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 이게 뭐라고? 매운 거를 한국 분들이 다 좋아하시긴 한데 이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 매움의 단계라는 게. 근데 이게 적정한 선에서 제가 보기에 여기 나오신 분들은 최고 2위에서 막 우리 사람 먹으면 거를 먹어야지 먹은 거 같으니까. 그렇죠. 최강 남녀분들이시니까.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 매운 걸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이렇게 막 급작스럽게 매운 거 못 먹어요.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처음에 입덕하기 위한 약간 비기너 클래스 같은 거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우선 매운 거를 입덕할 때에는 맛있는 음식으로 입덕을 해야 돼요. 그렇게 맵기만 하고 솔직히 그다음 다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은 먹어야 되는데 아마 닭발이 제일 잘 돼요. 근데 불닭발 그 먹으면
조금 많이 매워요. 그래서 왕초보들 첫 번째 도전은 치즈 불닭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치즈랑 같이 먹으면 매운 느낌이 좀 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다른 단계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첫 번째 스타트 좋은 시작입니다. 시작. 네, CNN이 선정한 대한민국 최고의 맛 드디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올해 초 한 명의 기절자가 나왔다는 바로 그 매운 짬뽕입니다. 아우, 두 번째로 기절했어. 아우, 냄새나. 짬뽕이 시원하고 네. 좀 얼큰한 아우. 냄새가 아니라 그냥 냄새가 매운 냄새네. 야, 요거에는 다들 조금씩은 이제 긴장들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이거는 저희가 먹어봤던 거기 때문에 다들. 어, 이거 그래요? 맛있어요. 네. 한유미 씨는 이거 짬뽕 네, 처음 보시고요. 처음, 네. 예. 처음 지금 도전. 한국이 거예요. 그렇게 매운 게 없었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네, 네. 도전해 보시죠. 국물부터. 네. 네. 괜찮아요? 맛있어요? 연기 잘하네. 아니 저희 동네 고추짬뽕이 있어요. 삼선 고추짬뽕. 예. 이거보다 더 맵거든요. 어? 고추씨가 엄청 많고 고추가 엄청 많아요. 맛있는데? 이거는 더 맛있겠죠. 안 맵고. 겁났었거든요. 예. 처음 접하는 거라서. 아. 어, 근데 괜찮은데요? 아, 그래요? 야, 우왕 씨 정말 아무 느낌 없이 그냥 드시네요. 아. 저 야채가 국물을 흡수하고 있어서 야채가 진짜 맵거든요. 야채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 처음으로 나왔어요, 기침! 아. 기침 나오나요, 제시네? 무서워. 무서워요. 지금 어머님은 우리 제작진이 제발 좀 그만 드시라고. 대정이 어머니 대결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진짜 대결이 들어갑니다. 젓가락을 내려놔 주세요. 야, 네. 정말 우열을 갈 수가. 자, 저희가 총 다섯 분을 모시고 최강남의 매운맛 오늘 최강자 명예 전당에 오를 단 한 분을 가리기 위해 이제 드디어 1라운드 대결을 시작합니다. 예.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드셔주세요. 드셔주세요. 자, 이제 첫 번째 조각이 우리 차강남녀 입안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끝이야. 아니, 진짜 남편이시나요? 냄새 같은 거 드세요. 냄새가 다르네요. 못 드시면 바로 탈락이에요. 하나. 언니 드시잖아요. 근데 고추 사냥꾼님은 한유미 씨 쓰러져. 한유미 씨 탈락입니다. 북한 어제 북한 어제 한유미 탈락하나요? 비밀병기 매운맛을 못 느꼈다는. 오. 자, 이거 쓰고 도전하시겠어요? 어려운 거 집어 넣으셨는데 도전 도전. 나만이 와서는 없어. 이런 사람 먹을 게 아니야. 자, 다른 분들, 우리 제시대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황지문 씨 땀을 전혀 안 흘리고 있어요. 네. 지금 맵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 전 소스 좀 더 줬으면 좋겠어요. 아, 네. 여기까지 소스를. 아줌마, 오세요, 배정이. 난 너무 뻑뻑해. 소스 좀 더 주세요, 정말. 아니야. 자, 그럼 이제 바로 두 번째 조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조각. 자, 입에. 주세요. 두 번째 조각.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맵다는 죽음의 돈가스. 제시데이 발작. 네. 아, 종들이까지. 자, 태권도를 보겠습니다. 제시데이. 자,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계속하시면 그 와중에, 그 와중에 우리 우원씨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아요. 자, 우리가 제시데이.
괜찮아요. 사람이 때로는 멈출 줄도 알아야 됩니다. 도전하시겠습니까? 네. 자, 세 번째 조각 입에 넣어주세요. 와, 정말다. 아, 일어났어, 제시야, 일어났어. 우왕씨는 정말 맛있게 드시네. 하지만 그 옆에 우왕좌왕하고 있는 우리 제시데이. 우왕씨 옆에서 우왕좌왕하는 제시데이. 아무리 앉아있질 못하는데요. 본인은 진짜 저 행동을 했는지 몰라. 아, 누가 척척히 며칠 있어요? 먹어가지고. 먹지 마요. 억지로 먹지 마요! 제시데이,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매운맛은 우리 인생이다. 음식 도전할 때 인생처럼 엄청 아프고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할 수 없어요. 포기입니까? 그럴만 했지. 마침 다 오신 거예요. 내가 그런 걸 했지. 제시데이, 어떻게 네 번째 조각 도전합니까? 포기하겠습니다. 아, 포기하셔도 돼요. 힘드신 포기하셔도 돼요. 그래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힘드신 포기하셔도 돼요. 죄송하지만 포기해요. 자, 황희문 씨 드시고, 우왕 씨 드시고, 자, 제시데이는 탈락! 제시데이 탈락! 자, 이제 아. 세 분만이 경쟁을 펼칩니다. 자. 우왕 씨, 황희문 씨. 어떤 분 드세요, 제시데이 씨? 그런 거죠. 남의 힘을 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자, 대정이 우왕, 황희문. 이제 남은 분 단 세 분입니다. 3파전. 아, 황희문 씨 의외로 잘 버티시죠. 야, 근데 세 분이 지금. 아, 황희문 씨 눈 뜨겠어요. 야, 아, 절대 배워서 눈 풀린 게 아니다. 아, 절대. 지금 소스 더 붓고 있는데요, 백형진자. 입맛이 독특하신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제 세 분 남았는데 이 분이 한 분이 소리 나세요. 이번 라운드가 끝이 납니다. 이번 시 어떠십니까? 이번 시 어떠십니까? 괜찮아요? 처음만 하세요? 예, 병기는 한번 쓰시고 이쯤에서 제가 예, 제가 보니까 여사님이 저보다 매운 걸 잘 드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포기해야 그만 드시고 가서 다음 걸 음식을 드실 것 같아요. 이거 약간 밀어주기입니까? 황희웅 씨 포기합니까? 예, 여기서 제가 일본 전진을 위한 후퇴를 하겠습니다. 황희웅 씨 탈락! 아, 이제 이거 뭐 되는 거죠? 홍준아 씨 얼굴이 나오네.